파인드라이브 스타일은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써보니까 일단 좋은 점은 그 길을 제가 헤맸을 때 검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타사의 그 내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초 이상, 심할 때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파인드라이브 스타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초? 뭐 길을 헤매더라도 크게 뭐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직진을 하겠습니다. 도시를 하는 거죠? 네, 내비가 알려주는 거 말고 저희가 이제 아는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일본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비가 너무 좋네요. 약 300m 전방에서 북평안시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일단 탐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길을 헤매더라도. 또 다른 또 장점은 그 안내 멘트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꼭 행복한 하루 아틀란과 함께 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잠시 후 토요일입니다.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 그 파인드라이브 스타일 같은 경우 이제 테마 검색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 사진을 이제 많이 찍으러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뭐 전문가 추천 코스나 좀 전문가 추천 테마, 그다음 주제별 테마 여행이 있는데 이렇게 딱 눌러서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 가족 여행, 즐거운 취미 여행, 웰빙 체험 여행, TV 속 여행.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뭐 맛집 같은 그런 그 곳을 이제 추천을 해서, 네, 이쪽에 이제 이래서 뭐 제가 안면도로 간다 그러면 이제 꼬치 캠프 펜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특정 어떤 그 목적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길찾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명칭 검색. 차이나 타운. 자, 이런 식으로 차이나 타운을 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차이나 타운 하면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차이나 타운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쪽에서 서울, 이쪽이군요. 인천 중구 북성동. 그래서 선택하시고 바로 탐색. 자, 파인드라이브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소 검색할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자, 우측 하단에 이제 선택하시면 이쪽 제가 있는 요 근방에 반경 검색은 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뭐 1km, 5km, 그다음 가격순, 거리순 이렇게 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순을 하고, 1549번짜리 겠습니다. 근데 좀 머네요, 이쪽은. 거리로 해서 1km 반경, 1620원. 자, 가격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 파인드라이브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타사 제품과 달리 이 티팩 기능이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티팩을 이제 누르시고요. 자, 누르게 되면 이제 주요 요약, 교통 속보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일단 제가 교통 속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누르고 교통 속보. 자, 누르게 되면 최근 이제 공사하는 그 구간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유고 정보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주요 요약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그 지역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원활, 그 다음에 연두색이 서행, 지금 정체되는 구간은 이제 빨간색이 있는데 이쪽 지금 시간에서는 저쪽 반포에서 한남 동호까지 이제 그 가는 강변북로 쪽이 지금 정체되는 지금 구간입니다. 일단은 그 차 안의 분위기를 띄우기도 너무 좋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은은한 조명부터 시작해서 현란한 조명까지 참 차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뒷모습도 지금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보는 그 조명만큼이나 밖에서도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좀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아, 이거 메인 화면에 큐브가 참 이쁘네요. 일단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파인드라이브 스타일의 특징인 조명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들어가시면은
좀 이제 눈에 편안한 화이트 색상으로 일단은 기본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오렌지 색상으로도 바꾸면은 이렇게 옆에 오렌지 색상으로 싹 바뀌고, 눈이 부신, 이제 야간에 운전하실 때 눈이 많이 부신 점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약하게 바꾸셔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아주 블루 계열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블루 계열하고 비슷한 지금 화이트가 좀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화이트가 좋고요.